네, 사장님, 지금 양주 산 넘어왔거든요. 네네. 녹음하셔도 될것 같아서. 어떻게요? 예, 그러면, 말씀하세요.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리오로 양주 산이 살짝 언덕길이 아니잖아요. 산을 그렇죠. 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가. 예. 네네. 리오로 20km 정도였어요. 엑셀 완전히 다 밟아도. 지금, RPM 한3000 정도 쓰고요. 네네. 50km로 올라왔어요. 50km로. 50으로 거기 원래 잘못 올라간다 그랬었잖아. 올라왔어요. 네, 상당히 거긴 저기 고발길이에요. 아, 그러니까. RPM 3000 쓰고 50km 정도 올라왔고, 네네. 아까 사장님 테스트 운행할 때 네. 저한테 왜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이게 속도가 올라갈 거라 하셨는데 못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언덕 이빨에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속도가 50, 60, 70까지 올라가요. 내리막에서. 예, 네, 네. 올라가요. 이제 근데, 내리막 경사에 따라 차이는 조금씩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속도가 내려가면 RPM도 올라가는 건가요? 속도가 내려가면. 아, 그러니까 속도가, 엑셀을 밟지 않고 내리막길에서 네네. 속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RPM도 올라가는 건가요? RPM도 조금씩 올라가죠. 아, 예, 조금씩 올라가죠. 속도가 가속된 만큼. 무서워서 브레이크를 밟았어. 예, 더 올라가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리막길에서는 차간 거리 유지하시면서 내가 요거 다 코너링이 다 될다 싶을 때까지 속도를 맞추시면서 타시면 되고요. 아까 그러니까 테스트 운행할 때는 네네. 언덕이나 고발길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그렇죠. 완만하잖아요. 완만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산을 타보니까 무슨 네네. 아까 테스트하면서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사장님. 네, 그래서 괜찮게 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네. 이제 저단에서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렇죠. 물컥 안 되고 네네네. 그거는 예, 그거는 뭐 처음부터 바로 느꼈던 거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잘 한번 타봐야 될것 같아요. 네, 타보시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니까 타보시고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자, 오늘 차량은 푸조 207cc입니다. 푸조 207cc고, 이 차량에는 일단 탄 흡기에 D타입 하나, 그리고 무동력 하나, 그리고 배기에 무동력 하나,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거의 뭐탄 시리즈하고 무동력으로만 했고, 고스트 시리즈 중에 냉각수 첨가제만 한병 첨가를 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고요. 굳이 세팅값 얘기하면 이 차량 한 60%? 그 정도 세팅값 됩니다. 라파 시리즈가 다 지금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계속 직진하면 언덕 있으니까 언덕도 한번 쳐볼게요. 상태가 언덕 올라가려면 에어컨 켜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랬죠. 그때 한번 해보자고요. 탄력을 안 바꾸고 그러셔도 되고요. 여기 신호가 걸리면 좋은데 뒤에 차 없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로 가도 되고 여기로 가도 되고 편한 데로 가세요. 가다가 언덕에서 좀차 없으면 섰다가 가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차 없으니까 한번 거의 섰다가 한번 가보세요. 차 없어요 뒤에. 있나? 피해 가겠지. 그렇지. 에어컨 켰고, 두명 탔고.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부드러웠어요? 아, 전에보다, 아무래도 엑셀이 그냥 내려갔다가 훅 올라치는데 그게 이제 그런 킥다운 조금 현상이 나는데,
계속 쉬게 돼 있어요. 저희 거 하게 돼. 만약에 탄력 받고 왔으면 사장님 더 편하게 올랐다는 느낌 나실 거예요. 일부러 그냥 세웠다시피 하고 해본 거니까. 타보시면 알아요. 여기 나가서 왼쪽으로 1, 2차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저 언덕 넘어서 유턴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 기술 대표 말한 대로 다른 차다보다는 상태가 괜찮은 건데요? 207cc 우리가 뭐 타보고 했을 때 그런 느낌이잖아요. 평지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언덕에서 가 이제 아주 취약이라. 낄 수 있으면 깨고 없으면 1차선까지 더 들어가도 돼요. 자, 1차선 들어가고요. 지금 60km, 70km 맞춰놓고 엑셀 떼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항속증 항상 테스트하거든요. 엑셀 다 뗐죠? 네. 70 정도 약간 넘어서 뗐는데 아, 유지만 되네요. 되게 답답했었던 차가 많네요. 아마 전에는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유지되고 이 정도까지 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 밑에 이제 신호에서 유턴할 거고요. 유턴에서 약간 오르막이니까 한번 밟아보세요. 이제 가속되는 거 느껴보시면 출력이 그만큼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유턴. 네, 유턴이요. 유턴. 네. 유턴에서는 맥 오른쪽 차선으로 해가지고 마을로 좀 들어가 볼 거니까 시내로 지금 반 운전해 봤어요. 좀 틀려진 감은 있죠? 네, 처음에 스타트 할 때 네네. RPM이 과부하가 좀 덜 먹는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르막에선 안만 해도 RPM을 더 쓰겠죠? 여기서 한번 쭉 밟아보세요. 기아 변속 타이밍도 좀 떨어져서 바뀌고 변속도 좀 부드러워져요. 예전에 미션 충격이 좀 있게 바뀌었다면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러워지는 부분도 있고요. 충격이 조금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맨 오른쪽 차선 오르막이지만 엑셀 떼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게 좀 틀릴 거예요. 달기 전보다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네. 아 그러세요? 네. 우측으로 저로 들어갈게요. 아, 어차피 저랑 상담 많이 했으니까 편안하게 다 타보시고요. 언제든지 오시면 돼요. 여기서 들어갈게요. 우측으로. 제 차가 저속일 때 내려가면서 좀 쉬었다가 엑셀을 밟고 물컥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좋아져요. 다 뭐 차 장착 전에 이제 문제들이 있던 것들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다 타보시면서 언제든 전화 주시면 돼요. 여기서 왼쪽으로. 한 대가 서주질 않는데. 대단한 나라예요. 저는 여기 자주 다니는데 저는 그러면서 한 번씩 서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손해보는지 알고 있어서. 울컥이 없어요. 울컥이 없어요? 바로 반응해요. 엑셀 저기 거는 뒤늦게 반응한 게 아니라 바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좋아진다는 거. 지금 또 에어컨 킨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아까 오르막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도 또 빠지고 사장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가끔 양주에 가실 때 그 오르막을 한번 타보면 답이 나오겠죠. 네네. 그죠? 내가 다니는 주로 다니는 길을 타봐야 아 확실히 좋아졌구나 이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타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